자, 안세제부터 다시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죠. 7박 6까지 치는데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이 정도는 다 배우죠. 자,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본 동작 들어주고 뽑아주고 등뒤 손바닥을 잡고 쓰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여성을 나오는 걸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거를 받아서 반대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필이 받으면 한 손으로, 이번에는 한 손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 들어가고, 자, 2번. 이번에는 이게 끝나면 다시 들어주고, 뽑아주고, 등 뒤로 손바꿔 잡고, 쓰고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여성을 받아서 역으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으로 치는데, 나오는 거 받아서 입을 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자, 3번. 이번에는 역시 들어주고, 뽑아주고, 등 뒤 손바꿔 잡고, 쓰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여자 어깨. 그럼 같이 어깨 잡습니다. 두 번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 팔꿈치. 자, 그 다음에 손목. 손목 잡습니다. 자, 요 다음까지는 들어주고, 뽑아주고, 이게 항상 들어가면 좋습니다. 손바꿔 잡고, 쓰고 다녀요. 여기는 겨드랑이까지. 자, 겨드랑이까지는, 이렇게도 춥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 돌려서 마무리. 마무리 딱 치자마자, 이번에는 잡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를 한 바퀴 잡아가지고 그대로 서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 바퀴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익숙하면은 한 바퀴 잡아가지고 더 돌아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는 여기까지가 가장 무난한 무도장에서 가장 치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춤을 추고 여자가 내리로 지나갔을 때 이때 또 자꾸 이렇게 치면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때는 여자 어깨를 잡아야 되고, 아니면 겨드랑이 놓고 이렇게 치는 끝까지 갖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 카페 안세지 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관심 있게 자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